자, 어쩌다 FC의 네. 공격입니다. 아, 지금 올코스 프레싱으로 왔네요. 전면 압박 수비입니다. 전면 압박. 자, 전면 압박. 하태권 앞으로. 전진 패스 박태환. 박태환 슛. 아! 빙그르르. 안 들어갑니다. 돌아 나왔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김병현. 천천히. 경현아. 야, 경현아, 천천히. 경신이 형 들어간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자, 이영태. 이영택 슛! 아, 이영택 슛! 윤경신, 윤경신! 들어갑니다! 아, 윤경신을 못 맞고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경신이 형. 확실히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나이스! 경신이가 다 주웠는데. 다 주워놓았어. 아, 형택이! 형택이 무슨 수시야? 안 쳐다봐라! 형태가 아, 지금 누구한테 화내는 거죠? 지금 화난 거 아닙니까? 예. 자, 8대2입니다. 8대2. 하! 오! 자, 지금 파울이죠? 지금은 윤경신의 맞지. 파울. 좋아, 좋아. 얻어냈어. 잘했어, 잘했어. 토현아. 잘했어. 계속 파울 얻어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래, 따라가네. 그럼. 나이스! 나이스!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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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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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좋아! 두 번째 자이투. 아, 두 번째는 바이레이션. 지금은 림에 맞아야 되는데 일부러 백보드를 맞출 수 있다라고 판정할 수 있어서 바이레이션입니다. 성훈이. 자, 지금 일단은 필드 골이 하나도 안 터지고 있는 어쩌다 FC거든요. 걸렸습니다. 자, 윤동식 들어왔어. 윤동식 드리블. 윤동식 잘 빼줬어요. 김병현 골밑 돌파. 아, 이니샷 놓칩니다. 쉬운 슛을 놓쳤습니다. 김효환. 자, 그렇죠. 박태환. 아, 김효환. 김효환. 안 나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 이제 자, 아울렛 패스. 아울렛 패스. 골밑 윤경신. 나이스. 오. 나이스. 이동국의 아울렛 패스. 대단합니다. 야. 진짜 멋있네. 와. 아, 지금 현지혁 감독님이 조금 더 코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앞! 앞 블록슛! 자, 윤경신의 블록슛입니다. 공룡센터죠. 네. 아, 지금 어쩌다 FC가 아, 지금 들어갈 뻔한 슛들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자, 김병현 골 밑으로 윤동식, 윤동식 득점합니다. 야. 현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윤동식까지 터지는데요. 아, 제인호 지금 속이 터지는데요. 예. 자, 12대 3. 형, 패스해서 해야 돼, 패스해서. 천천히, 천천히. 아, 풀백입니다. 아, 자, 실책이 나오는 이용대. 자, 골 밑에. 아, 아, 자, 우리 또. 맞아야 돼. 맞았는데. 병현이 맞았어, 병현이. 아, 김병현 선수 맞았는데. 아, 이거 맞았어. 병현이, 병현이. 예. 비디오 판독 요청. 병현이 완전 맞았어. 아, 비디오 판독. 완전 좋아, 좋아. 맞았잖아, 이거 웃는 거 봐. 맞았어, 완전 맞았어. 아, 병현이 맞았어. 병현이 맞았어. 자,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김병현 선수 터치아웃으로 어쩌다 FC 먼저 공격. 야, 형 코치. 형, 아니죠. 병현이가 인정했어요, 병현이가. 장이 맞았다고. 형 코치. X야. X야, 너. 상업블락스는 닥타임입니다. 아, 이거 배운 거 된다. 야구선수 해볼 생각 없냐? 와, 좋았어. 공 어떻게 그렇게 잘 던지냐? 야, 야구보다 안 돼, 공 던지는 게. 공 처리해, 공 처리해. 형태나 좀 바꿔주고. 신봉이나 좀 바꿔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유한아. 물 마셔. 부자. 멈추는데? 대범이, 너 하는 거 없지만은 너 마셔라.
용대. 아, 감사합니다. 경철이.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와, 진짜 안 들어가냐, 아쉽게. 우리가 손발이 안 맞춰서 그래. 처음. 그래, 이거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하소장이 들어가고 용대가 바꿔. 용대가 잠깐 나왔을 때 나왔다가 지금 잘하고 하는데 레이업 쏘는데 힘이 들어가니까 자꾸 안 들어가는 거야. 아니, 너무 잘해. 너무 잘 뛰고 너무 레이업까지 너무 잘하거든. 지금처럼 계속 관리 잘하고 있어. 공을 들고 패스할 생각하지 말고 바운드 패스를 준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아~ 수비가 붙으면 붙을수록 볼을 내리는 게 제일 좋아. 디펜서 붙었을 때 이걸 올리면 지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예. 하기 아니 잘한다. 야, 우리 팀 파울이 팀 파울. 팀 파울하면 안 돼. 자, 전반전 12-3 상암블락스에서 윤경기 선수가 8점을 득점을 했고 어쩌다 FC는 자유투로만 지금 석점이에요. 자, 동식이 형. 뭘 다 맡냐? 뭘 맡을 사람이 그렇게 없어? 네, 내가 요한이 볼게, 요한이 볼게. 네. 자, 전면 압박 수비 상암블락스. 경신이 형 빠졌다, 경신이 형 빠졌다. 지금 넣어야 돼. 자, 올코트 프레싱. 올코트 프레싱. 자, 이걸 뚫을 수 있을까요? 하태권. 자, 앞으로 길게. 김동현. 김동현.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김요한. 김동현. 아, 터치아웃. 터치아웃. 나이스, 나이스. 수비, 수비, 수비. 역시 신봉이 좋아. 공격권 상암블락스. 자, 속공 찬스를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요. 아, 그러게요. 아, 이게 들어가는 슛들이 지금 다 안 들어가니까. 네, 자, 김병현이 안으로. 방신봉 바운스 패스. 이동국 좋아요. 이동국. 아, 동국이가 제일 낫네. 칠 줄 안 해. 제가 빈자리 찾아가잖아. 방신봉 바운스 패스. 방신봉 바운스 패스. 이동국. 방신봉 바운스 패스. 이동국 좋아요. 이동국. 아, 잘 뛴다. 아, 나이스! 잘 뛰어, 잘 뛰어. 이게 연습을 해가지고 센스가 있으셔. 천천히 가, 천천히. 이제 넘어가면 천천히, 넘어가면 천천히. 넘어가면 천천히, 뒤에 있대. 뒤에 있잖아. 자, 볼 살리고 있는 하태곤. 최명철. 박태환입니다. 박태환 열렸어요. 박태환 슛! 안 들어갑니다. 자, 이쪽으로. 자, 리바운드 속공. 윤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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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식 득점. 윤동식까지 터지네요. 윤동식 오늘 넉점입니다. 아! 동식이 형이 점을 든다고? 이야. 와, 잘해줬다. 오늘 1승 하겠다. 동식아 어디 가? 동식아 어디 가? 뒤에, 뒤에, 뒤에! 동식아, 뒤에! 뒤에! 자, 놓쳤습니다. 자, 김동현 레이업 슛 성공. 그렇죠. 동현이 좋아요. 좋아, 좋아. 동현이 좋아요. 야, 동식아. 흐물하지 말고, 흐물하지 말고. 자, 천천히, 천천히. 어쩌다 FC는 필드골이 처음 터졌습니다. 자, 점수는 16-5. 아, 지금 오버. 아, 지금 오버. 야, 여기 찍고 예. 아니야. 어머, 뭐지? 영철 마일레이션. 블루. 에? 캐링돌, 캐링돌. 들고 뛰다가. 어, 배달. 배달하면 안 돼. 나도 걸렸어. 어, 농구가 진짜 어렵네요. 넘어갔어. 아예. 아, 피나주 된다 그랬어. 해도 돼, 해도 돼. 자, 하태곤. 아, 가로채기. 속공입니다. 이동국. 이동국 레이업 슛. 들어갑니다. 아니, 이런 거 파울로 끊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어쩌다 FC가 파울이 너무 없어요. 아, 조금 더, 예, 더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자, 하태권. 박태환. 3점 슛. 중거리 슛. 아! 자, 리바운드. 자, 김요한. 김요한, 골밑, 골밑. 바스켓 카운트. 득점 인정, 바스켓 카운트. 예. 사실 저렇게. 어, 윤경신 선수가 빠졌을 때 피지컬로 김요한 선수가 방신봉 선수를 앞서고 있거든요. 네네. 적극적인 포스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아, 오늘 이기면 축구화 사줄게. 대박. 병인이 너 말고. 자, 김요한. 김요한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선수단이 따라와. 자, 자유투 추가. 좋아요, 좋아요. 감 잡았어요. 아, 김요한 감을 잡았네요. 자, 남은 시간이 58.7초. 자, 모태범이 들어오고. 박태환이 나갑니다. 신봉이 형. 잘했어, 잘했어. 네, 잘했어. 좋아, 좋아.
진짜. 어, 보던 거와는 달라. 괜찮아. 박진영 파울해. 태범아, 병현이 파울해 막 괜찮아. 막 그냥 파울해. 지금 제가 볼 때 모태범 선수를 예. 수비 자원으로 지금 이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최병철의 푸싱 파울입니다. 아, 반칙을 아끼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죠. 반칙하네요. 저루카. 자, 다시 공격권은 상암 블락스. 동구가 들어와. 병현이 어디 있어? 병현이 어디 있어? 영철. 자, 침착하게 해야죠. 영철! 아, 짧아요. 리바운드 방신봉, 방신봉 득점합니다. 아, 이렇게 쉽게 쏘면 안 되는데요. 네. 대범이, 대범이. 헤헤! 또 뺏겼어요, 또 뺏겼어요. 김병현. 이거 뭐죠, 뭐죠? 아, 김병현 뭐 한 거죠? 반칙입니다. 투샷, 투샷. 그럼 차이트 두 개죠. 야, 뭐 짓이야. 또 아름다운 거 하네. 끝날 만한 행동인데. 아, 완전히 웃고 있네요. 네. 네. 사람 많이 좋아졌네요. 네, 허 감독님이 네. 아, 우리 김병현 선수를 많이 아낍니다. 아하. 네. 들어와. 자, 그럼 자이투 두 개죠. 괜찮아. 차분히. 동현, 우리가 좋았지? 네. 자, 최병철 자이투. 안 들어갑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잘했어, 잘했어. 병철이도 볼을 다룰 줄 아네. 어? 자, 두 번째 자유투 최병철. 최병철. 오케이! 여기 봐도. 아, 이 감각은 다들 있어요. 뭉쳐 가야 돼. 맨마킹, 맨마킹. 맨마킹. 들어가. 자, 그래도 석 달 연습한 팀이 좀 낫네요. 김병현, 자, 드리블이 길죠? 아, 드리블이 길어. 야이. 영철! 와! 대박, 대박. 이게 저 석 달 배운 거 무시 못 해요. 네, 이게 훈련이라는 게. 그럼요. 그냥 뭐, 우리가 맨날 지니까, 아, 그냥 허수아비라 합니다만은, 허재 감독이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허통령이에요. 최병철, 아, 지금 핸드라인을. 야, 니네가 그랬어, 옛날에. 아, 너희들이 그랬어, 너희들이. 깜짝 똑똑하게. 괜찮아, 나도 많이 밟았어. 원래 거기 귀신, 거기 귀신이 껴있어. 괜찮아. 자,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전반전 6.3초입니다. 자, 윤동식, 시간 없어요. 자, 윤동식, 시간 없어요. 3, 2, 1, 던져야죠. 던져야죠.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하아 시간이라고. 아, 병현아, 파울이 아니라 시간이 돼. 시간이 됐다고, 병현아. 시간, 파울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아, 확실히 상암 블락스가 방송을 본 것보다 예. 훈련을 통한 짜임새 이런 예.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 야, 아무래도 이제 석 달 한 팀이 예. 예, 자, 처음 조합해서 나온 팀보다는 낫지 않느냐. 22-9로 상암 블락스가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JTBC 체육관입니다. 아, 이거 내가 나가줘야겠네. 나가야 되겠어. 안 되게... 나가야 되겠어. 아, 좋았어, 좋았어. 어, 하나 했어,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한번 늘렸잖아. 근데 이렇게 쏘면은 아닌가? 쏘는데? 시간이 됐다고. 아, 시간이. 전반 끝났다고, 전반. 이제 납득이 되지. 아, 예, 예. 삐 소리가 났잖아, 삐 소리가. 오케이, 오케이. 너 빼고 다 그래. 시간이 끝나서. 어, 그거야. 경찰경이 통역해야 돼, 또, 병현이.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너 옆에서 자꾸 얘기해. 네, 고맙습니다. 통역해 드릴게. 이런 경기만 계속했으면 좋겠다. 근데 초반에는 당황해가지고 허재 감독님도 당황했었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뭔가. 근데 그만큼 우리도 늘지는 않았다. 참마디 하더라. 처음에 좀 버릇. 그죠, 맞죠? 우리가 수비는 늘었는데 공격이 안 늘었다고. 근데 동시에는 누굴 맞는지를 알아야지 왜 넌 혼자 왜 하프라인에 올라가 있어. 통역사가 저기가 있어가지고 아, 이게 소통이 안 되는구나. 누가 좀 얘기 좀 해줘 옆에서. 아니, 동현이가 절로 갔기 때문에 내가 동현이가 그러면은 얘기해. 통역부가 동현이를 맡으라고 했잖아요. 동현이는 여기 있는데 형님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속공으로 되면 뚫리잖아요. 아까 그래서 뚫려서 레임 맡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현이를 맡으면 동현이 옆으로 가야 되겠어요. 동현이는 안 맡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많이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어. 아니, 야, 거의, 그거 너 혼자 생각이고. 뭐 한 10%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막혀도 되는데 형님은 혼자서 외로이 저쪽에 가 있으니까 문제죠.
근데 옆에는 좀 서 계셔야지. 좀 아,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잖아, 형님이 얘기해. 동현아, 안에서 네가 좀 자꾸 뽀개줘야 돼. 태원이 아까 수비하는데 동국이가 주로 자꾸 달리잖아. 슛이 좋지가 않아. 안쪽에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거든. 공 주고서 휙 뛰어버리면 못 쫓아가. 그러니까 넌 3점 안쪽으로 떨어져. 동국이 3점이 거의 안 들어가. 경신형은 할 수가 없는 점수야. 그럼. 근데 경신형은 어쩔 수 없이 주더라도 나머지가 터지면 안 되거든. 나머지가 안 터져야지 나중에 경신형한테 트랩을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국이 쪽 신경을 많이 쓰라고. 형, 내가 감독님, 제가 일본으로 한번 뛰고. 가드로? 센스를. 농구가 어떻게 하는 거다. 투가드 들어가, 투가드. 투가드 들어가. 내가 2번. 계속 투가드, 투가드 들어가고. 너 4번하고 요한이 5번인데. 3번을 하도장이랑 박태환이랑 돌아가면서 3번 보면 되니까. 확실히 저기서 한 시간이 있으니까 웬만큼 속공을 못 막는 것 같아요. 맞아. 디펜스가 안 돼, 저게. 맨 처음에 더 했어, 너희들은. 아, 그래요? 너희들 더 했어. 우리가 잘했다고요. 한국 위에 우리가 더 했어요. 아니, 체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이브가 되는 건 처음이에요. 여태까지 게임하는 중에 너무 편안하게. 자,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자. 화이팅, 다 하셨다.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위켄도 해. 자, 가자. 상업! 플러스! 어이! 10점 차로만 맞춰보자. 어쩌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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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다시 JTBC 체육관입니다. 상암블락스와 어쩌다 FC의 특별 이벤트 배치.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전반전 22-9. 상암블락스가 창단 이후에 네. 전반전을 이기면서 끝난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아, 처음이죠. 예, 근데 확실히 한 석 달 정도 하고 나니까 예, 조정력이 없는 팀에게는 좀 뭐 앞서는 게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윤경진 선수 들어오면서 확실히 안쪽이 탄탄해졌고 네. 또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네. 이동국 선수가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찬스를 좀 만들고 있죠. 예. 네. 대신 뭐 허재 감독도 좀 표정이 좀 이제 예, 안도의 네. 표정. 네. 네. 자, 후반전에는 이동국, 김기훈, 이영택, 홍성은, 윤경진입니다. 네. 그리고 어쩌다 FC에서는 해설을 하고 있던 정영돈 선수가 네. 투입이 됐습니다. 네, 정영돈 선수가 좀 바지가 작은 것 같아요 지금. 예. 형 그러고 갈 거야? 어? 그러고 갈 거야? 아 몰라. 나 옷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복대 아니에요? 복대. 자, 배바지에 정영돈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과연 어쩌다 FC가 또 반격을 할 수 있을지.